네, 이번에는 신년호 2024년 신년호 신인 문학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호 시 부문 신인상에 이정옥 시인, 이춘혜 시인, 그리고 수필 부문의 신인상 방경희 작가, 소설 부문의 신인상 강하영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은 김명길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호명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십시오. 이정옥 시인님, 이춘혜 시인님, 그리고 방경희 작가님, 그리고 강하영 작가님도 같이 올라오시고요. 우리 김명길 교수님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62집 신년호 시부문 신인문학상 시상입니다. 등단증 이정옥.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 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신어산 추억 외 네 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과 등단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 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춘혜님. 자, 찍으셨나요? 네, 잠시 뒤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은. 자, 이번에는 이춘혜님. 62집 신년호 시무문 신인문학상 시상입니다. 등단증 이춘혜.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 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시부문 세타 외 네 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과 등단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 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정면을 한번 봐주세요. 네. 이쪽으로. 네. 조금 각도를 돌려서.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손따을 받으시고. 네. 같이 찍으세요, 같이. 교수님. 네. 네. 하나, 둘, 다시 찍을게요. 62집 신년호 신인문학상 수필부문 등단증 방경희.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원협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수필부문 감천문화마을 1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과 등단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보고 싶어요. 앞에서 보고 싶다고 하네요. 활짝 웃으시면서. 네. 이쪽도 좀 이쪽에 보시고 이쪽에서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네, 한자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62집 신년호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등단증 강하영. 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문학의 장을 여는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개간 시와 늪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소설 부문 아름이 1편이 본회가 제정한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본회가 인정하는 등단증과 등단패를 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 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받으시고요.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앞에 보십시오.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소년 같으시네, 우리 교수님. 자, 이쪽도 또 보세요. 네, 이쪽. 하나, 둘. 네. 자, 자, 고개 드시고요. 와, 가문의 길이 빛날, 네, 창이지 않습니까? 웃으시면서, 네, 활짝 웃으시고요. 몰라요, 전.
자, 오빠야 이쪽도 보시고요. 네. 네. 수상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종욱 시인님부터 이촌혜님 그리고 반경희 작가님, 강하영 작가님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고향보다 더 많이 살고 있고 또 현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욱입니다. 62집 신년호로 진흥문학상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부족할 때 저를 또 시인의 첫걸음을 걷게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만의 시세계에서 또 더 나은 시세계를 향해서 또 시의 기초 이론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배성근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등단 심사 통과 그 결과를 듣고 기쁨보다는 굉장히 부담감이 앞섰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 초보인 내가 어떻게 시를 써야 되겠나 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앞섰는데 이제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앞으로는 또 저에게 또 격려로서 문학상을 주신 만큼 성실한 책임감으로 시에 대한 애정을 노력으로 또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문학인으로서의 길을 또 걸어가볼까 합니다.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윤혜련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또 제가 이렇게 등단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작년 또 변내 문화활동을 통해서 왜 이리 떨립니까? 재원호 선생님을 비롯한 김해 시인 선생님들이 항상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막 좀 등단 소식 이후에 이 시세계를 어떻게 열어갈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막 헤맬 때 저를 격려해 주신 이재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또 천천히 또 단단하게 부끄럼 없이 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길을 발이라는 다짐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아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또 출판하시는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시아업의 발전과 함께 저도 조금 성숙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경희입니다. 건강한 자연, 건강한 사람, 건강한 문화. 오늘 한판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탁마 결탁을 가슴에 새기며 좋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영입니다. 우선 아름이라는 소설을 좋게 봐주신 배성근 대표님 외 다른 심사위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소설을 쓰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작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